네,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가 아름쌤입니다. 자, 우리 오르미들 시험 잘 봤나요? 자, 이번 한국사 시험이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근현대사 비중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나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사를 너무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조금은 하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해설 강의도 1번부터 마지막까지 차근차근 갈 텐데, 쌤이 지금요, 오늘 유평을 치르고 나서, 이제 막 6월 2일, 00시 30분이 됐어요. 그래서 쌤이 오늘, 바로 아주 빠르게 해설을 올리고 싶어서 지금 새벽까지 촬영 중이기 때문에 약간 목소리가 잠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 대부분 선사 파트가 나오죠. 뭐 어떤 시험에서는 선사 파트가 안 나올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선사 파트, 신석기나 청동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비파형동검과 반달돌칼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시대 사회 모습은 고인돌축조가 되겠죠. 나머지 모두 시대가 너무 맞지 않아서 틀렸어요. 서원 건립, 조선시대, 상평통보, 조선시대, 향무옥소, 여기는 고려시대, 팔관의 연등회, 이것도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 나라의 문화유산이라고 했는데요. 나라의 수도가 사비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가의 왕이 적을 습격하기 위해서 구천에 이르렀다가 숨었던 적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아마도 시호가 성이니까 성왕이 되겠죠. 성왕. 백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는 백제니까 정답은 백제 금동대학로 이게 답이 되겠죠. 자, 1번의 석굴암은 당연히 통일신라가 될 것이고요. 자, 2번은 고구려의 강소대묘 사신도고요. 삼국유사하면은 고려시대의 유산입니다. 수원화성은 조선시대 정조 시기의 유산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정도의 유산은 알 필요가 있다는 거꼭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가볼게요. 다음은 3번 문제.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고려의 역대 국왕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고구려 계승을 표방했다. 국호를 고려라고 했다. 송악을 수도로 삼았다. 혼인정책. 그리고 발해 유민 포용이 나와 있어요. 아하, 그럼 누구죠? 태조 왕건이죠. 왕건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후삼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되겠죠. 답은 나왔고요. 자, 1번은 우리나라 구한말에 흥선대원군의 아들, 바로 고종입니다. 조선시대 고종. 자, 2번, 촉합이 흥선대원군.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바로 일제강점기 20년대 상황이고요. 경국대전은 조선시대 성종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전쟁의 영향이라고 했어요. 자, 내용을 보니까 인조가 청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시기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인조가 강화도로 가려고 했지만, 남한산성으로 갔고요. 거기서 저항하다가 결국 함락이 당했고요. 함락을 당했고요. 나중에 삼백구고도하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이거 뭐죠? 네,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맞아요. 바로 북벌론, 어디를 정벌하자? 청을 정벌하자라고 한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볼게요. 대가야 멸망하였다. 이거는 여러분, 신라의 진흥왕 시기 이야기예요. 안 돼요. 자, 별무반 편성. 이건 고려시대가 될 것이고요. 삼국간섭 발생은 이건 청일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일본을 간섭한 걸 말해요. 연관이 없죠. 자, 쌍성총관부 설치는요, 고려시대의 공민왕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길 보니까, 자, 이자겸과 척준경이 군사를 동원하여 궁궐을 불태웠다라고 했어요. 이자겸 일파가 왕을 위협하여서 처소를 남쪽으로 옮기고 왕의 측근들을 죽였다고 했네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을 보니 묘청 등이 서경을 근거지로 하여서 반란을 일으켰대요. 이때 김부식이 이끄는 군대가 이들을 토벌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등장 인물 중에 이자겸, 김부식, 은 모두 문벌 귀족이에요. 즉 그들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문벌 귀족 사회에 점점 모순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즉 고려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었죠. 즉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를 보여주는 자료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적어도 훈과 사림의 대립이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인지 정도는 이 3번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